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동서우 네트워크입니다. 전국 최대의 새꼬막 주산지인 여수에서 새꼬막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2년 연속 작황 부진을 보이면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입니다. 대갑판에 막 채취한 새꼬막이 가득합니다. 그런데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할 어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. 속살이 제대로 여물지 않았거나 아예 통째로 사라져 껍데기만 남은 새꼬막이 많아서입니다. 폐사가 많이 돼가지고 참 어렵습니다. 어려워. 배 너희 몰라가 풀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. 어민들은 저수온과 저염분 때문에 여수 여자만 새꼬막의 70%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새꼬막 물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은 껑충 뛰었습니다. 20kg 한 망에 8만 원 하던 산지 거래 가격은 16만 원까지 두 배나 뛰어올랐습니다. 어민들은 새꼬막 껍데기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 원인을 좀 알자. 어민들이 지금 그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는 해놨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네요. 전국 새꼬막 생산의 80%를 차지하는 여수 여자만.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